알려드림. 출근길에도 쇼핑할 때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식사할 때를 제외하면 꼭 써야 하는 마스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버려지는 마스크 또한 엄청난데요. 특히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마스크는 동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만큼 버리는 것도 중요한 마스크.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기준 마스크 평균 사용량은 2.3일당 1개. 매일 배출되는 폐 마스크가 2천만 개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과학기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달 1290억 개의 폐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랄프란 이름의 반려견 코커 스패니얼이 마스크를 삼킨 뒤 응급수술을 받고 바깥으로 살아나는 일도 있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랄프가 삼킨 마스크로 인해 장기에 찬 가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국 체셔주에 사는 엠마폴의 반려견인 오스카가 산책 중 마스크를 삼켜 숨지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엠마폴은 산책을 하고 난 후부터 기운이 없어진 오스카를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마스크를 삼킨 것이 확인이 됐고 마스크 속 철사가 장기를 관통해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주케이 해변에선 마젤란 펭귄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사인을 확인하고자 부검을 시행해 보니 뱃속에는 검은색의 성인용 마스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닷속에서 마스크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은신처라고 착각한 문어와 마스크에 발이 묶여 다리 관절이 통통 부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갈매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마스크가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 마스크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우선 사용한 마스크를 벗을 땐 마스크의 귀끈만 이용해서 벗습니다. 이후 마스크 귀끈은 양쪽 모두 잘라줍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표면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지 않게 안으로 접어준 후 자른 귀끈으로 말아 묶어줍니다. 묶어준 마스크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 마스크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 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마스크, 버릴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